082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의 테마는 금리 인상 생명보험이 가 있습니다. 동양생명, 은는 동사는 1989년 동양베네피트 생명으로 설립된 후 외국인 지분 정리에 따라 상호를 동양생명보험으로 변경하였고 현재는 다자보험그룹의 계열사임 2022년 6월 말 기준 20개의 본부, 사업단,와 71개의 지점 조직을 운영하며 인보험 등을 주력으로 함 2021년 12월 보험 대리 및 중개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회사 마이엔젤 금융서비스를 설립하여 TM 영업 강점을 활용한 독립법인 보험 대리점, 가,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89년 동양과 미국의 뮤추얼 베너피츠 라이프 인슈런스 CO가 공동 출자하여 동사를 설립한 후 외국인 지분 정리로 동양생명보험, 주, 으로 상호 변경 대시 2000년 태평양생명보험, 주, 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15년 9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안방보험의 동사의 인수가 승인됨에 따라 최대 주주가 안방생명보험으로 변경되시 어린이 보험 시장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오비시 비율은 대주주로부터 자본을 확보함에 따라 반기 기준 1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재무 대시 물량 감소로 보험료 수익 및 재보험 수익이 감소한 가운데 배당 수익, 금융상품 거래 이익 부진에도 이자 수익 및 금융상품 거래 이익과 외환 거래 이익 호조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수익 확대 대시 보험금 비용 및 재보험 비용, 보험계약 부채 전입액 부담 완화에도 금융상품 거래 및 평가 손실 확대로 영업비용 부담이 확대된 바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대시 신상품 출시 및 수익성 높은 상품 위주의 판매를 통해 보험이익 회복이 기대되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 또한 상승세로 전환될 듯. 2022년 11월 9일 기준 장마감 동양생명의 시가총액은 8,26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양생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36위입니다. 동양생명의 상장 주식수는 1억 6,135만 8,585주입니다. 동양생명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양생명의 퍼은 3.64배이고 추정 퍼은 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9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0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53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08원이고 추정 EPS는 110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7배, 13,8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1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7,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142억 원, 1,664억 원, 3,32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152억 원, 1,201억 원, 2,756억 원입니다. 동양생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번지 118.93%이고 유보율은 284.83%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4.41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7 더하기 1.0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4.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27 더하기 0.1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생명의 2022년 11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130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17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양생명의 종가는 5,120원이며 주가가 동양생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의 종가는 5,120원이며 주가가 동양생명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동양생명은 는 거래량 64,85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CLSA에서 13,05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1,430주, 한국증권에서 7,54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34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72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4,453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9,088주, 한국증권에서 6,41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987주,
노무라에서 4,22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5,73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3,81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인상 관련주 동양생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